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타오지공 가족 18편인데요 먼저 요즘 빅뉴스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학생들의 개학 연기죠. 물론 학부모님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태로 무려 4번의 개학 연기 끝에 학년별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4월 9일에 중고등학생 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나머지 중고등학생 1, 2학년은 4월 16일자로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학생이었다면, 학부모였다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특히 고3은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학년이기에 수능 등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학생분들 힘들겠지만 열공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타오지공씨가 마트에서 호거 재료를 사와 집 호거를 해먹는다고 하는데요. 저번 편에서 마트에 갔을 때 이상하다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많을까요? 好了，我们马上就要到了。今天去超市要排队，而且排的队还比较久。我们去换一个超市吧，换一个超市看看啊。 아, 이거는 쇼핑 규정 사항인데요. 1번,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은 구역에 하루 한 집에 한 명. 근데 둘이 같이 왔는데. 2번, 본인 지역에서 발급받은 통행증 혹은 건강통행증. 3번, 매번 외출은 2시간 이내로 규제. 4번, 경영 장소에서 쇼핑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라. 자,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这是什么？这是羊肉片。拿瓶酒吧。好冷啊！香菇拿一包吧。拿个菜心吧。来。啊，谢谢。啊，真的。好了，我们出来了，准备回家了。出来，太阳没了，一下子太阳就没了，好冷啊，越来越冷了。 도로에 아직도 차가 거의 안 다니네요. 마트도 줄을 꽤 서긴 하는데 내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안이 밖에서 인원수 제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타오지공 씨 부부는 방금 호거 재료를 사왔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집에서 호거를 자주 해먹는 거 아시나요? 이번 영상은 호거와 소스까지 만들어 먹는 장면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시피 적어두셨다가 집에서 해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这是上次买的火锅底料，切点生姜。 切点大蒜，切点小葱的葱白，然后就是花椒，这是一点点辣椒啊。现在开火，这就是刚才买好的配菜，香蒜爆香，花椒，辣椒，姜蒜爆香之后，把火锅底料也拿进去爆香一下。 那就加水，就可以把它转移到小锅里面。好香啊！这是我老婆刚才调的酱。哎，这个是？这是香菇，刚才买的。哦，好逼人。这是刚才买的娃娃菜、热干面。这是宽粉。这牛肉。啊，这是蛋饺，刚才买的。 今天还买了一瓶酒。这锅有点高，感觉想站起来吃一样。好，羊肉串。今天就喝个三两吧，不能喝多了。没有三两。啊？没有三两。还有呀？哎，肉卷。肉卷。呵呵呵。
下羊肉，下羊肉，快下羊肉！开始，我要把它分开了。妈妈，你看，我把它烤热没有？烤。你想不想吃热干面？你先吃吧。这配芝麻酱就是热干面。这个酱，我们来尝试一下。 很好吃的，非常喜欢，我非常喜欢吃。火锅太好吃了。好了，今天视频就到这里，我是特鸡蛋，拜拜。 저렇게 호거 육수를 만들고 입맛에 맞는 재료를 넣으면 그만이니 호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국만큼은 집에서 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 며칠 서울 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의료 관계자와 입원 환자들이 격리가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도 집단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어 폐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응로나 선별진료소 거점 병원인데요. 직원이 2,000명에 입원 환자가 460명이나 되는 대형병원이라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련 병원을 근래에 방문하셨다면 조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